아이스버킷 챌린지 런 인 제주. 화이팅! 제주에서 루게릭 환우를 위한 아름답고 특별한 도전이 펼쳐집니다. 사랑과 나눔 기부, 루게릭 환우를 위한 2022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3년 만에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 공감하는 많은 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참가했는데요. 그냥 건강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길래 참여하게 됐거든요. 같이 걷고 뭐 즐거운 좀 추억도 쌓으려고요. 루게릭 환우들이 좀 더 관심을 받아서 이들이 조금 더 잘 낳고 케어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그 도움에 좀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루이스 게릭에 의해 처음 세상에 알려진 루게릭병. 근육이 점점 굳어져 결국은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무서운 질환인데요. 스티븐 호킹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는 야구선수 출신의 박승희 씨를 포함해 4천여 명의 환우가 있고요. 2011년 재단이 설립된 후 수많은 이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 런인 제주는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위해서 열렸습니다. 2019년에도 했었는데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제주로 찾아와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또 오늘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현장에서도 다양한 기부와 나눔이 이어졌는데요. 환우들의 24시간 전담 케어 서비스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요양센터 건립인데요.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응원과 기부로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는 마라톤과 플로깅이 함께 진행되는데요. 본격적인 마라톤에 앞서서 몸풀기가 한창입니다. 이날 대회에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친숙한 스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몇 번 참가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정말 다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이제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제 나눔이라는 거를 이제 션 형하고 승일이 형이랑 함께 했으면 너무 뜻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One love, one love. 출발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역시 션 대표님께서 응원할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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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제주, 언제 어느 곳을 달려도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길인데요. 오늘은 특히 선한 마음들이 모여 그 길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3km부터 10km까지 여러 코스로 나누어 진행이 됐는데요. 기록과 승부보다는 사랑과 나눔이 오늘 레이스의 목표입니다. 러닝 뒤에는 이렇게 플로깅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바닷가 주변의 쓰레기들을 줍는데 생각보다 곳곳에 쓰레기가 많아서 놀랍습니다. 잠깐 사이에 이렇게나 많은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모아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바다 플로깅은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가 있어서 놀란 것 같습니다. 좀 평소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바닷가가 깨끗해지는 것 같아서 네, 기분은 되게 좋습니다. 네, 무거워진 쓰레기만큼이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을까요? 제주 바다, 오늘 좀 더 맑고 깨끗해진 것 같죠? 크고 작은 생활 쓰레기부터 먼 바다에서 흘러온 다양한 해양 쓰레기까지. 그래도 여럿이 함께하니 정말 많은 쓰레기들이 모아졌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죠.
루게릭 환자들이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입원도 안 되고 평생 인공호흡기 달고 살아야 되니까 그 선 주축을 해서 병원을 세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의미 있는 일이라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왔어요. 루게릭 환자들 이렇게 뭐 돕는다고 해서 그냥 같이 참여는 했는데 정말 그냥 많은 이런 분들과 같이 해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모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저희가 플로깅 활동하는 쓰레기들을 모아서 수거를 해가요. 저희가 이제 모아둔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은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치워줍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 바로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순간 짜릿하고 경직되는 몸을 통해 조금이나마 환우의 고통을 느껴보는 건데요. 뭔가 조금은 다들 긴장하신 것 같죠? 네, 사랑과 나눔을 위한 아름다운 도전을 한 여러분 모두가 우승자시네요. 버킷 챌린지도 처음 해보고 플로깅도 처음 해봤는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루게릭병 환우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버킷 챌린지 하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됐고 저희가 이번에 기부한 게 정말 내년부터 착공이 잘 돼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애프터 콘서트가 이어졌는데요. 뜨거운 도전을 한 뒤로 더 끈끈한 연대가 느껴지네요. 그래서 제가 벌써 제주 도민 된 지 한 10년 된 수당이에요. 기우다. 사랑과 나눔이 함께했던 오늘. 아름다운 제주에서 펼쳐진 아름다운 도전. 참가자들에게도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 같네요. 좋은 추억 남기고 갈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빨리 이 병원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루게릭 환우들이 평범한 일상을 꿈꿀 수 있기를 1년 365일 아름다운 기적이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